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이곳저곳을 한번 찍어볼게요. 특정 동물을 찍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 일상생활이 어떤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사육장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박이 안경 카이만 사육장이고요. 카이만이 어디 있냐? 짜잔! 저기 바로 불빛 밑에, 빨간 불빛 밑에 보이시나요? 오늘도 따뜻한 명당에 딱 앉아서 몸을 지금 데우고 있는 친구예요. 조금 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자, 대박이가 요즘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대박이가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따뜻한 적외선 밑에서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답니다. 대박이 안녕! 자, 오, 보셨죠?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아주 날렵하게 움직이는 대박이 친구의 일상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하면은, 자, 이번에는 파충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친구가 그린 이구아나인데요. 사육장을 옮기고 나서 바짝 긴장해가지고요. 활동량이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자, 이 친구가 그린 이구아나고요. 아직 밥도 먹질 않았네요. 자, 이 친구들은 몽키테일 스킹크예요. 저 좁은 통 안에 두 마리나 들어있대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이 친구들도 다음에 개별로 다시 제가 영상을 올릴 거고요. 몽키테일 스킹크가 이렇게 있고요. 파충류 쪽에도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비어디 드래곤이 저번에 알을 놓던 영상 보셨죠? 그 비어디들이 드디어 알에서 깨고 이렇게 탄생을 했답니다. 어제 알에서 다 깬 친구들이고요. 저 구석에 보시면 3마리 숨어있는 거 보이죠? 지금 현재 토탈 5마리가 알에서 깨어서 이렇게 사육장에 들어가 있고요. 이 5마리는 오늘 귀뚜라미 첫 피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뚜라미도 지금 아주 잘 먹는 건강한 개체들입니다. 비어디 위에 사육장에 보시면 샌드피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돌돌돌 말고 있는 태구 친구도 보이네요. 밑에 보시면 나일 모니터가 있고요. 아주 컸어요. 요즘에 밥을 아주 잘 먹어서 지금 크는 게 보이는데 지금 뱃살이 엄청나죠? 그 다음 여기 구석에 보시면 코코넛 크랩이 차지하고 있고요. 코코넛 크랩이랑 같이 살고 있는 모닝게코도 있답니다. 근데 안 보이시죠? 워낙 작고 잘 숨어서 잘 안 보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오면 레드비어디 드래곤이 있어요. 그 다음 옆쪽에 보시면 페인티드 드래곤이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비어디 드래곤 큰 친구들이 지금 메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소라게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보시면 볼파이톤 중에서도 슈퍼루소가 이렇게 물속에서 지금 온욕 즐기시는 게 보이시죠? 볼파이톤이 있고요. 밑에는 크레스티드 개코 친구들과 붙어있는 모습이 아주 귀엽죠? 크레스티드 개코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은신처에 레오파드 개코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파충류 방에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이번에는 육지거북이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육지거북이 방으로 가면 정면에 보이는 이게요. 왕관 앵무새와 모란 앵무새들의 집이 보이고요.
저희가 레오파드 개코 뭐 번식도 하고 메이팅도 하고요. 뭐 애기들도 해출링들도 보관하는 렉사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지거북이들이 있어요. 별거북이 친구들이 있고요. 지금 집 속에 다 들어갔는데 옐로우풋, 뭐 팬케이크, 동해르만 이 친구들이 같이 살고 있고요. 여기에는 레오파드 한 20cm급? 아 20, 15cm에서 한 20cm급 친구가 살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주 귀여운 호스필드 친구들이 집 안에 들어있는데요. 아주 작은 호스필드와 호스필드 성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사육장에 있고요. 그 다음 방사장으로 보시면 설가타, 설고기 친구가 이렇게 있고요. 옆방을 보면 레오파드 한상하고요. 중간에 보시면 체리헤드 레드풋, 여기 보시면 알다브라 친구들이 이렇게 한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지거북이 방사장도 있고요. 그 다음 유로메스틱스 디스파말리 친구들도 이렇게 사육장에 한 사육장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친구가 앙컷이고요. 엉덩이만 삐쭉 보이는 이 친구가 수컷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마일러의 내부에 있는 친구들을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이 친구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